에이, 다시 한번 더. 언제? 어피어즈 고. 노원. 룩 댓 미. 잠깐만. 그렇죠.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우리가 이래나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기. 왜? 연기 다 했어? 이거 할때꼭 있잖아. 전체 카드 수고 해줘야 돼. 돌아온 거, 가난 거 있어, 이 중에? 연기 다안 했다고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거 매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을 때는 섞어 갈 수도 있어. 셔플 눌러서. 셔플 누르면 순서가 바뀌어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다 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해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가 생각한 게 맞는지. bird. 그걸 보고 bird를 쓸수 있어야 돼. bird라고 소리도 낼수 있고 bird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묻고 답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면요. 이거 얘기했죠. A few years의 뜻이 뭐니까? 몇년 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언제니까. 영어 문장은 지금 A few years가 여기 있는 건 얘를 뭐 하려고? 얘를 강조하려고. 좀더 강하게 전달하려고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묻고 답하기 할 때는 얘를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치로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왜 그러냐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가 있을 위치가 여기라 했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였습니다. 그래서 because I wasn't famo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몇년 전에 안한니 너. 그 다음에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됐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why?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늘?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사용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가다 찾아보니까 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고? 하다시고 뭐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why? 자, 얘는 일로 갔다니까. 이게 누가다야, 누가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로 바꿔줘야 되겠죠. 'You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던 거니?라고 방금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몇년 전에 왜 아무도 널안 쳐다봤던 거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했더니 언제? 오케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Then me. 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여기서는 우리가 뭐 했냐면요. 그래서가 좀더 자세하게 하면 뭐였더라?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
있기 때문에 란 뜻이라 했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는 쏜데 영어로 그래서는 영어로 쏜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뭐였더라?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so는 뭐 대신 왔다? 그리고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because no one looked at me 했듯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니까 이건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해야 되는 대답이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만들어 봤었어요. 그쵸?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했더니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아서.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So가 뭐 대신 왔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Okay,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요 대답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기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거 할 때 now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또 강조하려고 쉼표를 놓고 앞에 와있다 했죠. 원래 위치는 여기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답이 궁금해서 묻는 말은 이제 너는 뭐니? 라고 묻는 거라 했죠. 그렇죠? 이제 너는 뭐가 됐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맞은 것 같아. 그래, 여기 선생님 놔둘 테니까 공부하고 와서 고쳐봐. 이번엔 답 안 보고 치는 거야. 첫 번째 고치기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제 뭐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언제? 나는 뭐다? I'm a big sta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자, 여기서는 뭐 했냐면은 I don't care. 난 신경 쓰지 않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넣어 볼까?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지죠?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또 뭐죠? 나는 내가 대스타가 되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일단 이신데 그걸 더 풀면 뭐였다? That I'm a big star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that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더 얘기해 줬어요. 자, 대지 무슨 뜻도 있지만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완벽한 문장 요것만 하면 나는 대스타 다죠. 근데 그 앞에 대지 붙으면 다짜 떨어지고 라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신 또 있다 그랬어. 겉,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데. 내가 데스타라 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래다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하면 되니까 what? 돈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는 뭘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렇죠, 아까 쓰기에서 여기서 이 부분 틀렸었죠. I'm practicing. 그렇죠.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자, 지금 이거 지금 누가다 보니까 누가 내가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인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다 찾아. 선생님이 이거 하면 맨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묻는 거야.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죠?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면 지금 아까 해리가 쓴 답이 틀렸고 여기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해리가 선생님한테 설명 혹시 해줄 수 있을까? 자, practicing은 뭐를 가지고 만든 거고 practice를 가지고 만든 거고 practice가 하다라는 동사 하다시니까 하다시는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습하는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 뒤에 있으니까 뭐 이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리고 그렇죠. 연습하는 중인 사람 어떤 사람? 네, 연습하다가 ing 붙여서 이 뜻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사람? 연습하는 중인 사람 어떤 시죠? 하다시가 아니야 얘는 이제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줘야지? B동사 M is R을 붙여줘야지 뭘 붙일 수 있다?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죠. 그러니까 I practicing 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연습했냐 하면요 묻는 말에서 저희 연습실에서 이거 묻는 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나의 연습실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어디고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누가다 봤더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너는 어디에서 오늘 연습하는 중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웨어죠? 웨어?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고 여기에 you, I가 you로 바뀐대죠. 그럼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그러면 그걸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where are you practicing? 이게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 묻는 거라 했었어요. 너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그랬더니 자 그래서 이 친구 틀린 것들 안 보고 답 안 보고 한번 고쳐와 보세요. 고쳐왔었나? 아니지? 네, 고쳐와 보세요. 예 지금 해봅니다. 자 재우 아, 아직 공부하고 있나? 일단 먼저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